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 노트 2 언팩 행사가 IFA 2012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5.5인치로 더 넓어진 대화면에 S펜을 탑재하고 있죠. 갤럭시 노트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영역이 조금 더 확고해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애플 쇼크로 한 차례 급락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갤럭시 노트 2이 기대감이 실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원들의 보고서를 조금 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이순학 연구원의 보고서를 좀 보시도록 하죠. 갤럭시 노트 2는 10월 중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8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출시 국가 수로는 70여 개 국가에서 출시된 갤럭시 노트보다 50개국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 갤럭시 노트 2의 수요는 500만 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문의 이익을 증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올해 갤럭시 노트 2로 부품주들의 4분기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삼성 전기와 함께 멜파스, 자화전자, 코리아 서킷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흥행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 2. 그렇다면 관련 부품주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의 상승 탄력이 가장 두드러질까요? 먼저 객장 세 곳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IM 투자증권 영업부 정영훈 대리의 답변부터 보실 텐데요. 정영훈 대리께서는 부품주 가운데서 멜파스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터치칩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도 걸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한화투자증권 대치지점의 손재무 차장께서는 코리아 서킷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회사의 실적과 함께 HDI 사업 호조에 따른 기업 재평가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주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끝으로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께서는 정영우 대리와 마찬가지로 멜파스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터치칩 매출 증가와 함께 가격적인 매력도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이시고요. 매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거시네요. 자, 오늘은 이분 처음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방배 지점 WMC로 가보도록 하죠. 김정선 주임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로 처음 만나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앞으로 쭉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오늘 공통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 부품주 가운데서 주임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가장 기대를 걸고 계신지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있는데요. 저는 코리아 서킷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HDI 시장의 입지 강화 및 자회사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동사 HDI 사업은 삼성전자 내에서 갤럭시 노트 및 갤럭시 S용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실적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및 테라닉스라는 자회사를 보유 중인데요. 고객층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 강화 및 모델 다양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부품주 가운데서는 코리아 서킷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수급도 양호하다, 그리고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주임님 혹시 이 종목 목표 주가로 설정하고 계신 가격대가 혹시 있을까요? 목표 주가는 지금에서 적어도 한10%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실은 지금 뭐 한동안 좀 잠깐 이제 좀 다운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전 직전 저가를 보시면 아마 그게 이제 좀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확인해 봤고요. 주임님, 저희가 이 시간 주간 공략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7%의 수익률 놓고 들어갈 종목들 받고 있는데, 주임님, 오늘 첫 종목 제시해 주셔야죠.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틴크웨어로 소개드릴까 합니다. 틴크웨어는 블랙박스 시장 및 통신형 내비게이션 성장에 따른 실적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블랙박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올해 실적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매출 비중이 10에서 15% 정도였다면 올해는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TE가 상용화되면서 통신형 내비게이션이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통신형 내비게이션 모멘텀이 구체화가 되면 동사 또한 통신형 내비게이션 진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7일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그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교통사고 책임 소재 판단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팅크웨어의 호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팅크웨어 역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 현재가고요. 목표 수익률은 7%입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방배지점 WMC 김정선 주임과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